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요, 의정부 들꽃사랑에 왔습니다. 자, 여름이지만요, 꽃이, 여름꽃이 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게 이전 하시기 전에 세일하는 품목도 또 좀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잘 봐주세요. 니포피아입니다요. 자, 니포피아가 올해는요, 요렇게 꽃이 다 개화가 돼갖고 입고가 되기 시작하네요. 가격은요, 18,000원이고요. 월동은 굉장히 잘 됩니다. 흙은 요렇게 마사에, 마사토라 그래서 고운 요런 흙에 요렇게 입고가 되었어요. 자, 배수 잘 되는데 심어주시면 되고요. 월동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습한데 말고요, 약간 좀 건조하게 요렇게 키우는 거를 좋아합니다. 약간 언덕 같은 데 있죠? 자갈밭이라도 괜찮아요. 약간 저기 습한 데 말고 건조한 땅, 요런 게를 좋아하니까 그런 데 심어주시면 월동 잘 됩니다. 10cm 포트에 입고되어 있는 거는요, 가격이 5,000원이고요. 요런 것들은 지금 이제 개화가 되기 요렇게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흙이 요렇게 생겨갖고요. 조금 좀 반 정도 탈탈 털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털어야 됩니다. 요 흙은요. 5,000원짜리고요. 백일홍입니다. 엄청나게 요거는 큰 백일홍이고요. 요거는 조금 좀 택배가 불가능하고요. 꽃만 한번 봐주세요. 자, 꽃이 요렇게 피는 백일홍이고요. 자, 상품은요, 요 상품입니다. 키는 한 80에서 90cm 정도 현재 이렇게 되고요. 포기가 세 포기 정도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포기. 자, 요게 가격이 5만원이고요. 백일홍은 이제 중부에서도요, 지구가 온난화돼서 그런지 잘 됩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는 잘 안 됐었는데 요즘은 뭐 잘 됩니다. 몇 년째 잘 살고 있어요. 양지 쪽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자, 요거는요, 자엽이에요. 잎이 요렇게 피는 건데요. 꽃색이 약간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요렇게 핑크빛이 나는데요. 저거는 약간 주황색 꽃이 피가 꽃이 요렇게 색상이 저기 톤이 납니다요. 자, 요거는 색상이요, 퍼플 엘프입니다. 색상이 요렇게 퍼플색이 좀 나죠. 요게 배롱나무 24,000원이에요. 자, 요거 하나, 에보니 엠버 하나, 요렇게 두 개를 주문하시면 48,000원인데요. 4만원에 갑니다. 자, 미니인데요. 약간 퍼플기가 이시 요렇게 핍니다. 근데 이제 요게 핑크색으로 필 수도 있어요. 미니 배롱나무예요. 요거는 크기가 많이 자라는 게 아니고 아예 나무가 요렇게 미니 종입니다.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한번 키워보시면 요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분재 수용으로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데, 미니 분재로 키우는 건 이렇게 보통 미니를 많이 키웁니다. 요거 10,000원이에요. 흙 굉장히 좋아서요.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국화입니다. 포트먼 국화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색상은요, 여러 가지로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보통 뭐 한 쭉 세러 보면은 한 여덟에서 아홉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요. 스위트피 국화인데요. 3,000원씩입니다. 자, 요것도 색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 후룩스입니다. 자, 후룩스는요, 꽃이 요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흔드세요. 이렇게 요기를, 요기를 자꾸 요렇게 요렇게 흔들어야지 잘 떨어져요. 이 꽃이 싹 떨어지면요, 꽃이 다시 핍니다요. 두 번, 세 번 피는데 소리 내릴 때까지 이렇게 피어요. 그리고 또 밑에서 이렇게 겨까지가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크루스를 세일합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자, 12,000원인데요. 개당 10,000원에 나갑니다. 자, 꽃 얼굴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핑크 레이디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흰색이고요. 하얀 순백색입니다. 자, 제퍼스 핑크입니다.
자, 요거는 제퍼스 블루고요. 자, 핑크 안에 무늬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온 플레어고요. 블랙 레드입니다. 자, 유닉 트렌디고요. 자, 6종이고요. 개당 가격은 12,000원인데요. 개당 만원씩 나가는데요. 자, 6종을 다 구매를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요. 5만원에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5만원에 5개 주문하시면 플러스 1개가 서비스로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량이요. 보통 이렇게 한 6개 정도 있지만 보통 한 5개, 4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서두르셔야 되고요. 흙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절반만 그냥 심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살짝 3분의 1 정도는 툴툴 털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햇살에 심으시면요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근데 방그늘에서도요 꽃은 잘 핍니다. 파파파야입니다. 핫파파야는요 요게 날개가 조금 좀 길어요. 자, 길이가요 한 80에서 90cm 정도 됩니다. 택배가 원래 70cm 정도인데요. 요게 자 80, 90 넘어갖고 요만큼이 길어요. 어떤 분은 잘라서 사장님 보내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만 딱 주문하시게 되면 사장님이 요거를 커트해서 밖에 못 보내신다고 하시는데요. 3개 이상, 요렇게 5개 이상 하시면 또 한 박스 길이가 요렇게 맞춰서 가니까 그런 건 조금 이따 영상 뒤에 요렇게 세일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만원짜리입니다. 포트 요렇게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흙은 다 좋아요. 꽃만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핫파파야만 2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에센트릭입니다. 요거 18,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체리 플러프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피어서 햇살이 좋으면 핑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는 맡으면 약간의 향이 납니다. 핑크한 아이는요. 라즈베리 트러플입니다. 자, 요 아이는요. 레몬 드랍이고요. 키가 레몬드랍은 조금 작습니다. 자, 딜리셔스 너겟인데요. 너겟은 요렇게. 자, 녹화로 요렇게 핍니다. 자, 너겟하고 레몬드랍은 키가 작아요. 딜리셔스 키세스라고 합니다. 옆에 곁가지에서 꽃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요것도 키가 조금 좀 작은 편입니다. 자, 요거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꽃이 지금 피는 중이에요. 이름은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인데 꽃이 다 피면 요렇게 핑크가 된답니다. 피는 과정입니다. 지금 요만큼 피었어요. 자, 요거는요. 슈프림 칸달로프라고요. 지금 피는 중입니다. 자, 요렇게 신상으로 새로 입고되었어요. 요런 식으로 피고 있어요. 자, 요거는요. 스트로베리 앤 크림입니다. 요렇게 해서 위에 빨갛고 밑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피는데 요것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직 꽃대가 안 올라오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종류가요 한 개 두 개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개당은 18,000원씩이고요 세 개 이상 하시면 15,000원씩에 나가고요. 5종 이렇게 하시게 되면 노지 월동이 잘 되는 요거 플록스 12,000원짜리 한 포트를요 선물로 넣어드린답니다. 자, 이게 칸달루프 하고요 핫파파야는 키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이렇게 휘어서 보내기는 하는데요 이 꽃대가 부러질 수도 있답니다. 사장님이 잘라서 보냈대요. 이렇게 요거 한 포트만 딱 시키실 경우에요. 그럼 이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시키시면 한 박스의 길이가 긴 게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하나만 딱 시키시면 택을 그 두 개를 붙여야 돼 갖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판매가 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네요. 자, 핫파파야를요. 다른 거랑 요렇게 같이 시키시면은요 똑같은 가격에 요렇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요거는 선시크 계열에서 새로 요렇게 신상으로 입고가 된 건데요 혹겹이에요. 근데 여기가 약간 좀 남달라요. 이렇게 만지면 완전히 쿠션처럼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2만원짜리에요 주황
에키네시아 요렇게 해주세요. 자, 요것도 15,000원에 가격에 요렇게 같이 구매하시면 15,000원에 갑니다. 요것도 선시큐어 계열의 홀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특징이 있게 생겼어요. 자, 이름은 호마 그레네이트 요렇게 이름이 있네요. 2만원인데 요것도 15,000원씩 요렇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수량은 뭐 한 6-7개 요렇게 있습니다. 흙은 굉장히 좋아요.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자, 선시크 계열입니다. 자, 요거 화이트 퍼펙션이고요. 자, 요거는 애플 그린이고요. 자, 쉘몬인데요. 꽃이 필 때 현재 지금 요렇게 하고 피고 있어요. 자, 다 피면 요렇게 됩니다. 노란색이요. 골든 선입니다. 자, 요거는요. 펑킨 파이입니다. 펑킨 파이가요. 필 때 요렇게 피어서 주황색으로 변해갑니다. 나중에 색감이 점점 바뀌어서 요렇게 바뀌어가고요. 자, 요거는 스위트 후쿠시아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안으로 요렇게 계속 피네요. 보니까. 자, 선시크 계열도요. 2만원인데요. 3개 이상 하시면 15,000원에 나가고요. 요걸 5가지 이상 세트로 하시면, 자, 요거 플록스 한 포트 선물로 가는데요. 자, 선시크 계열 하고요. 요렇게 피는 예전 기존 요런 거, 합산으로요. 뭐, 선시크 2개, 요런 거 5개, 요렇게 해도 그 가격에 가고요. 3개 이상 하시면 요것도 2만원짜리지만 15,000원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겹 에키네시아 종류로 이렇게 해서 골라서 시키시면 가격은 그렇게 갑니다. 하늘바라기 빨강입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요. 자, 포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키가요 30에서 60cm로 이렇게 자라 있어요. 흙은 굉장히 좋아서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만원이고 월동 잘 됩니다. 자, 빨간 색깔 작은 건데요. 요거 좀 보세요. 자, 요렇게. 지금 피는 중이에요. 요거는 4,000원짜리입니다. 자, 요것도 흙이 괜찮아요. 그대로 옮기시면 되고요. 자, 노랑 하늘바라기 투톤입니다. 자, 다 피면은요. 꽃이 요렇게도 바뀌고요. 피는 과정에는 요렇습니다. 자, 이 키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요. 만원입니다. 하늘바라기 월동 잘 되고요. 자, 겹하늘바라기에요. 아사이에요. 얘는 요렇게 핍니다. 요렇게 해서 갑니다요. 지금 키가 한 30cm 정도 자라 있어요. 가격 만원이고 월동 잘 되고요. 흙은요 절반 정도 툴툴 털어서 해주세요. 조금만 붙여가지고 비올 때 심으면 활착은 잘합니다. 삽목도 되니까 터실 때 걱정하지 말고 터세요. 숙근 해바라기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만원이고요.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삼립국화라고 하는데요. 요거 새로 나온 신품종 숙근 해바라기고요. 자, 삼립국화는 요렇게 핍니다. 겹삼립국화요. 달라요. 요거는요. 모델로 사장님께서 요거 하나 이렇게 가져오신 건데 만원인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요거 단품 요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다릅니다. 자, 토플인데요. 핑크색이에요. 필 때 요렇게 해서 피는데 요거는 농장에서 신품종이라고 얘기한답니다요. 자, 이게 밥 좀 보세요. 옆에 곁가지에서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토플이 이렇게 자라는 거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신품종 토플 가격 12,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자수정입니다.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무늬예요. 24,000원인데 2만원에 가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세 포트가 있어요. 한 포트의 양은요. 자, 요 정도 됩니다. 위에 두 가지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반 자수정은 월동이 잘 되는데요. 중부에서도요. 요거 무늬는 약간 약해가지고요. 대전 이하로 있죠. 그렇게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중부나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베고니아입니다. 꽃이 굉장히 크고 잎도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신품종으로 새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예전에 잔잔한 베고니아 보셨죠? 그걸 개량을 했는지 잎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행인으로 되어 있고요. 2만원이고요.
겹백합 향기가 나는 향 겹백합 흰색입니다. 8,000원이고요. 키가 한 40cm 정도 이렇게 자라 있는데 노지에 심으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자, 요거는 흰색으로 된 홀겹이에요. 자, 가격은 6,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홀겹 핑크인데요. 요거는 향이 나긴 하는데요. 살짝 납니다. 자, 핑크가 갈 때는요, 개화 안 된 채로 요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고 요럴 염려 없으니까요.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흙이 보시다시피 좋지가 않아요. 근다고 해서 흙을 다 털면 꽃이 빨리 시들어 버리니까요. 노지에든 화분에든 그대로 연탄가리로 해서 그대로 옮기시고요. 자, 가을에 이게 되면 누렇게 다 죽어 들어가요. 말라 들어가요. 딱 자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근을 캐가지고 깨끗하게 털어서 다시 심어주시면 돼요. 위에 흙은 구근에 한 2배가량 이렇게 묻어주시면 됩니다. 월동 잘 됩니다. 국화인데요. 15cm 포트의 거를 자 요렇게 밥양이 굉장히 많죠. 가격 만원이에요. 이렇게 자 노란색도 있어요. 요거는 핑크색이고요. 자 요거 노란색 요거 주황색 핑크색 요렇게 해서 적어주세요. 자 휴케라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5번 반딧불 문양이 요렇게 있어요. 자 계단 가격은 5,000원이고요. 5종을 다 하시게 세트로 하시게 되면 25,000원인데 2만원에 갑니다. 자 분홍 낫달맞이 꽃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데요.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심으실 때 흙이 조금 안 좋아요. 탈탈 다 털어서 비 올 때 심으세요. 아가판 사스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피는데 꽃이 아직 개화를 안 했어요. 이름이 없이 요렇게 들어왔는데요. 밑에 요 대는 굉장히 굵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굵은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요. 자 큰 포트는요 3만원이고 요건 24,000원인데요. 이 대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일반 제 요거 손 크기보다 안 큰데 이렇게 큽니다요. 자 밑에 이 대가 굉장히 커요. 보통 보면 요런 아가판 사스가 나와요. 여기 아가야. 이거는 뭐 굉장히 큽니다요. 3만원 2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아가판 사스 크리스탈이라고요. 약간 좀 연한 색에서 요렇게 들어오는 건데요. 색감이 지금 요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16,000원이고요. 자 흙은 좋아가지고 요거는요 조금 절반 정도 툴툴 털어서 배수 잘 되게 심어주세요. 자 요게 월동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중부나 강원도에서는 하우스입니다. 무가온이라도 하우스에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크리스탈이고요. 스트랩토 카르푸스 뉴질랜드 앵초인데요. 한 30여 개가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수량은 가지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르시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사장님께서 이걸 묶음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자 꽃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갈 때 이름은 다 이렇게 갑니다요.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자 요런 꽃 또 요런 꽃 자 요렇게도 들어왔고요. 자 리틀 페롯이고요. 자 요렇게 들어왔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씩 밖에 없어요. 이 한 판에 한 가지씩. 자 요렇게 들어왔고요. 엄청 예쁘죠? 포트에 이름은요 딱 꽂혀서 갑니다. 요렇게요. 자 세 판을 입고가 되셔요. 꽃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름은 다 요렇게 해서 갑니다. 다 꽂혀서 가고요. 개당 가격은 14,000원씩이에요. 묶음으로 5개씩 묶음으로 요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한 6분 정도 가능하시다고 해요. 색깔은 랜덤으로요.
꽃 색깔별로 잘 골라서 색깔 5개를 잘 골라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지정은 하실 수가 없다고 해요. 랜덤으로 갑니다. 자, 가격을 그래서 아주 그냥 파격으로 드립니다. 자, 5만원씩 묶음으로 해서 5개 보낸답니다. 만원씩 해서 이렇게 보낸답니다요. 자, 한 개, 두개 팔았다. 이렇게 셈 치시고요. 5개를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가시는데 30개니까 6분 가능하시고요. 더러 꽃이 없는 거갈 수도 있어요. 꽃이 이렇게 빠졌어요. 빠져서 꽃이 없는 상태로도 가니까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집에 있는 게또 중복해서 갈 수도 있겠지요. 자, 그래도 가을에 찬바람 나면은요, 살짝 이렇게 합식을 해도 약간 아주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도 예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요, 분갈이 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요. 그대로 요거를 빼가지고 같은 크기의 화분으로 해서 밑에 란석을 채우고요. 위에 있죠? 요게 조금 위로 요렇게 올라오게, 여기 무름이 가지 않게끔 올라오게, 요렇게 보관하셨다가 9월달에 분갈이 하세요. 란석만 밑에 채우고요. 요거를 요렇게 뽑아서 위로 요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요 포트에다가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잎이 커서 자꾸 쓰러져요. 그러니까 조금 묵직한 화분에다가 밑에 란석을 채우고요. 요만큼. 요렇게 올라오게. 요런 상태로 해서 보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분갈이 하시고, 자, 여기에는 살짝, 여기 엉덩이 여기 부분요. 여기는 살짝 걷어내도 괜찮습니다. 저는 분갈이를 해가지고요. 세 개를 해서 두개 성공하고 하나는 무름이 와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지 마시고, 그때 가서 이렇게 분갈이 해 주실게요. 찬바람 나면 하세요. 자, 각시성남입니다. 16,000원인데요. 8,000원에 보내는데요. 자, 요렇게. 상태 굉장히 좋아요. 자, 요런 상태입니다요. 수량이 12개 있습니다. 상사화입니다. 핑크색이랍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 월동은 잘 됩니다. 자, 이 상사화가요. 지금 하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폼새예요. 받아보시게 되면은요. 심으실 때 그늘에 약간 좀 햇살이 들어오는 그늘. 너무나 떼어빠치 들어오는 데는 잘안 돼요. 나무 그늘 아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옆으로 반사돼서 빛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잘 자라고요. 흙이 만약에 뭐 찌넉이나 뻐럭이나 이런 곳에 잘안 자라요. 그런 데는요. 펄라이트나 마사를 갖다 좀 넣고 배수가 잘 되게 해서 노지에 심으실 때 심으셔야 돼요. 월동은 잘 되고요. 자, 심으실 때 이만큼 다 묻으세요. 조금만 이렇게 보이게. 이거 다 묻으세요.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묻으면 됩니다. 자, 핑크 상사 꽃 보실게요. 자, 분홍이고요. 자, 요거는 위도 상사하고요. 12,000원입니다. 심을 때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보일 듯말듯 요만큼 다 묻어주세요. 자, 월동은 잘 되고요. 가격 12,000원입니다. 자, 위도 상사하고요. 진노랑 상사하고요. 12,000원이고요. 진노랑 상사하고요. 붉은 노랑 상사화인데요. 북노랑 상사화 이렇게도 부릅니다. 4,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데요. 요게 주황기가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스프링 게리 상사예요. 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갖고 파스텔 톤으로 요렇게 들어옵니다. 백양 상사화고요. 1군에 2,000원이고요. 자, 만원어치씩 이렇게 주문하면은요, 하나 서비스로 해서 6구 이렇게 보내신다고 합니다. 자, 상사화는요, 가격에 상관없이 5개 주문하시면 한 뿌리 더 추가로 보내신답니다. 미국 부용입니다. 꽃이요, 다 이렇게 개화 되는 상태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흰색이고요. 찐핑크예요. 그리고 요거는 핑크인데, 색상이 요렇게. 요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자, 가격은 만 원이고요. 월동은 굉장히 잘 됩니다. 화분에 있어서 이렇게 키가 작고요. 노지에 심으면 키 굉장히 큰데요. 이거 다 털고, 비올때다 털고, 이게 물에 흔들으세요. 이렇게 큰 통에다가 물 해놔놓고 싹 흔들어갖고 상처는 주지 말고요. 그냥 노지에 심으면 활착이 잘 됩니다. 자, 핑크꽃은 요렇고요. 찐빨강은 요렇습니다. 우이엽입니다요. 15cm 포트고요. 만 원이고요.
자, 10cm 포트는 5,000원입니다. 자, 우이어 분갈이 어제 영상에 있어요. 깨끗하게 털고 분갈이 했어요. 활착 잘 합니다. 후착꽃입니다. 핑크핑크한 게 이렇게 색감이 아주 굉장히 예뻐요. 자, 탑 부쩍꽃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입고가 됐는데요. 엄청나게 요게 그 꽃을 예쁘게 잘 피워주죠. 자, 요거 포트당 4,000원이에요. 자, 3,000원에 갑니다. 수량 요만큼 있어요. 요게 그 흙을 요 조금 좀 털어야 돼요. 자, 살랑살랑 흔들어서 요렇게 헤매 월동 잘 됩니다. 자, 마타피아가 또 입고가 됐어요. 자, 마타피아는 키우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물을 많이만 안 주시면 돼요. 자, 오, 요렇게 입고 됐는데요.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씩 뻗어 있기도 하고요.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가격 5,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분갈이를 지금 하시지 말고요. 그대로 키우시다 찬바람 나면 분갈이 해주시면 되는데 흙을 조금 좀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지 말고요. 9월 좀 해주세요. 나비수국입니다. 4,000원이고요. 일반 포트예요. 자, 요거 10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초코 코스모스입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죠? 자, 9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입고가 됐는데 아직 꽃은 안 오고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는요. 꽃봄의 꼴이고요. 3,000원씩이고요. 두 개 5,000원에 갑니다. 자, 요것도요. 탈탈 털어가지고 노지에 심으시면 되는데요. 번식 굉장히 잘 됩니다. 층꽃입니다. 핑크색이고요. 자, 흰색이고요. 보라색입니다. 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렇게 꽃이 요렇게 층층이 요렇게 핍니다. 흙은요, 괜찮아요. 절반 정도 그래도 조금 좀 털고 요렇게 해주세요. 키도 지금은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요. 꽃머리도 금방 옵니다. 월동 잘 되고요. 구절초입니다. 노란색이고요. 흰색이고요. 빨강색이고요. 가격은요, 3,000원이고요. 황금층꽃이라고 합니다. 잎이 약간 좀 노란 거예요. 자, 요거는요, 4,000원씩이고요. 꽃은 약간 좀 요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월동 잘 되고요. 신란 또는 나도 샤프란 요렇게 부릅니다. 가격 10,000원이고요. 자, 중부나 강원도에서는요, 월동이 잘 안 됩니다. 꽃이 요렇게 피는 아이는요, 레인 릴리라고 하고요. 5,000원이고요. 금은화라고요. 노란색, 요렇게 하얀색도 피고 노란색도 피는 인동이에요. 자, 목대가 요렇게 갖춰져 있죠. 2만원짜리인데요. 지금 다섯 포트가 요렇게 있어요. 자, 요거 원가 이하로 세일 하신답니다. 10,000원에 갑니다. 월동 잘 되고요. 에키메네스입니다. 보라색이에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꽃이 좀 큰 편이에요. 특징이 좀 있어요. 자, 요거는 빨간색인데 꽃이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꽃이 요렇게 홀꽃으로 피는데 약간 좀 빨간색이라고 하니까 밝게 피지 않나 싶어요. 꽃 그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흰색인데요. 안에가 요렇게 점이 요렇게 박혀 있어요. 에케미네스 개당은요, 5,000원씩이고요. 세트로 다음에 15,000원인데 12,000원에 갑니다. 자, 인디언 베리입니다. 4,000원씩이고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추명국입니다. 외성종 추명국. 12,000원이고요. 보통 미니 추명국 요렇게 부릅니다. 꽃대가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미니 추명국이고요. 겹추명국 핑크입니다요. 가격은 10,000원이고요. 겹추명국이고요. 호추명국인데요. 꽃대가 맺히려고 쭉 올라왔어요. 가격은 10,000원이고요. 호추명국 핑크 4,000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자, 혹꽃으로 피는 추명국이고요. 흰색 혹꽃입니다. 15cm 포트 10,000원이고요. 10cm 포트 4,000원이고요. 혹꽃이고요.
흰색 겹꽃입니다. 가격 만원이고 월동은 전부 잘 되고요. 흰색 겹꽃이 벌써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흰색 겹꽃이고요. 자, 흙이요. 좋은 것도 있고 조금 털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 포트를 다 빼보시고 흙이 좋은 거는 절반 정도 툴툴 털어서 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털어놓은 보시면 다 좋아는 보여요. 묵직해요. 그래도 심으실 때 조금 좀 절반 정도 툴툴 털어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식재해 주세요. 그래야지 월동이 잘 됩니다. 자, 양지 쪽에 심어 주시고요. 마당에 흙이 흙이다 이러면은 마사 많이 섞어서 펄라이트라도 많이 섞어서 이렇게 식재하셔야지 월동이 잘 됩니다. 비비추입니다. 자, 비비추가 요거는 16,000원씩 요렇게 나가던 건데요. 한 3포트, 4포트 요렇게 있습니다. 자, 12,000원에 나갑니다. 1번입니다. 요렇게 무늬가 요렇게 생긴 거고요. 자, 요거 2번으로 갑니다. 무늬가 가운데 중투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2번입니다. 12,000원에 갑니다. 요거는 12,000원에 나가던 건데요. 10,000원에 갑니다. 요거 3번입니다. 호스타. 자, 요렇게 생겼어요. 호스타 3번 10,000원 요렇게 바로 적어 주셔도 괜찮아요. 가운데로. 자, 요렇게 복륜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4번입니다. 번호 요렇게 드릴게요. 4번. 12,000원인데 요것도 10,000원에 갑니다. 자, 비비추가요.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여기 요렇게 생긴 게 5번, 6번에 팔던 게 한 포트씩 요렇게 남았어요. 요거까지 요렇게 네 포트가 요렇게 남았거든요. 자, 1번에서 4번까지 세트로 주문하시면 요거 하나 선물로 요렇게 보내신답니다. 자, 비비추 받아보시면은요, 흙 다 털고요. 깔끔하게 씻어서 분갈이에도 잘 살아요. 그늘이나 반그늘에 심어주세요. 자, 수옥정이라고요. 고추예요. 요렇게. 이거 가네요. 4,000원인데요. 사장님 요거 3,000원에 보내신답니다. 천일홍인데요. 핑크 두 개, 흰 거 다섯 개 요렇게 있어요. 3,000원이고요. 일일초입니다. 빨간 거, 흰색, 핑크색, 주황색 요렇게 있어요. 3,000원이고요. 치설송입니다. 자, 계절금이라고 색깔이 요렇게 핑크하게 들어왔죠. 7,000원인데 5,000원에 가고요. 꽃이 요렇게 다 맺혔습니다. 이름은요, 삼비장이라고 하는데 꽃이 요렇게 핍니다. 보통 삼비장이 키가 굉장히 많이 크는데요. 요거는 조금 좀 이렇게 낮게 자라는 삼비장인 것 같아요.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요. 흙은 자, 이렇게 좋아서 그냥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자, 가격은 2만원이고요. 사초입니다요. 이름은요, 수크릉 루브럼 사초입니다. 자, 사초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가을이 되면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데요. 자, 키가 이렇게 좀 크고요. 흙은 좋아요. 그런데 비가 올 때 탈탈 털고 노지에 심으세요. 사초들은 자갈밭에도 잘 자랍니다요. 자, 양지 쪽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월동 잘 되고요. 자, 이름은요, 리틀 루비입니다요. 외성종이에요. 자, 외성종이 이렇게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세월이 좀 많이 걸렸겠죠. 목재라가 되어 있어요. 원래 가격은 36,000원짜리인데요. 자, 요거 25,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수량 이렇게 많지가 않고 두세 점 있고요. 흙은요, 굉장히 좋아요. 자, 절반 정도만 툴툴 털고 노지에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살몬색 겹성류입니다. 3만원짜리인데요. 2만원에 가는데 두 점 있어요. 흙은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요. 자,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작은 포트가요. 24,000원인데 15,000원에 갑니다. 수량은요, 두 점, 세 점 이렇게 있어요. 살몬색 겹성류고요. 복작입니다. 수량이 한 두세 점 있어요. 24,000원인데 20,000원에 가고요. 자, 요거는 홍작이에요. 1년 내내 뭐 이렇게 온도만 맞으면 피는 아이인데요. 요것도 한 세 점 있는데요. 20,000원인데 15,000원에 갑니다. 세일 상품은요, 수량이
적어요. 두세 점씩 요렇게 남았어요. 요런 건좀 빠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홍자기고요. 자, 복자기 꽃은 요렇게 비슷한데요. 요거보다 색깔이 약간 연합니다. 자, 핑크색으로 무궁화예요. 자, 요렇게 피는 거고요. 자, 이름 핑크 시포 무궁화 24,000원인데요. 자, 2만 원에 이렇게 갑니다. 블루 시폰이고요. 키가 한 15에서 20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목대는 그런 대로도 괜찮아요. 8,000원짜리인데요. 여기 4,000원에 가는데 수량 한 대여섯 개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블루 시폰이고요. 안동 무궁화입니다. 요것도 작아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14,000원짜리고요. 만 원에 갑니다. 수량 한 서너 개 있어요. 자, 안동 무궁화고요. 일본 해당화라고 하는데요. 꽃은 졌어요. 이렇게 월동은 굉장히 잘 됩니다. 단품이에요. 한점 이렇게 있는데요. 4만 원인데 요 3만 원에 갑니다. 청짜부라고 합니다. 2만 원입니다. 자, 요런 거는 그냥 그대로 옮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요. 의외로요. 영하 20, 30도까지도 이렇게 견디는데 노지에 심으시긴 좀 그래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추울 때요. 밖에 그냥 두셔도 괜찮아요. 월동 잘 돼요. 자, 티버치나입니다요. 꽃망울이 요렇게 맺히고 있어요. 자, 8,000원이고요. 한 5포트 있는 것 같네요. 백일홍입니다. 10,000원짜리예요. 일반 핑크색으로 피는 꽃인데요. 요거 8,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5개 요렇게 지금 있어요. 약간 좀 핑크색으로 피는 요런 목백이롱입니다. 미니백이롱이고요. 자, 요거는 목대가 그런대로 또 요렇게 제법 있어요. 자, 요게 6,000원짜리인데요. 사장님 요거 5,000원에 보내신답니다. 한 10개 정도 요렇게 있습니다. 미니종이라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처럼 수영을 가꾸면서 이렇게 키우는, 이렇게 키우기 적합한 이런 식물이에요. 눈 속의 바이치라고요. 바이치인데 봄에 아주 눈 속에서 제일 먼저 하얀 이런 흰색 꽃이 핍니다. 꽃이 요게 핀 자리예요. 이렇게 꽃자리가요. 애호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요런 건데요. 원가 이하로 갑니다. 2만 원인데 만 원에 갔는데요. 한 6포트 지금 있네요. 목백이롱입니다. 스트로베리라고 합니다. 꽃이 져가지고요. 사장님 이렇게 잘라놓으셨어요. 18,000원인데 15,000원에 가는데요. 두점 있어요. 바닐라 프레이즈입니다. 약간 좀 핑크색이 나중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인데요. 지금 목대는 엄청나게 좋아요. 이렇게 키가 한 1m 한20 정도 됩니다. 자, 이게 4만 원짜리인데요. 방문하시는 분은요, 이거 찝을 해놓으시고, 요거 빼놓으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택배가요, 이게 너무 커서, 사님께서, 요거 크서 저기 꽃대를 잘라서 보내셔야 된대요. 자, 그 대신 3만 원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흙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센지는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70cm로 이렇게 커팅을 해서 갈 거예요. 뭐 상품은 여기 목대도 굉장히 좋은 요런 상품이니까요. 참고해서 주시고, 참고로 요게 세점 있다고 합니다. 유럽 장미예요. 자, 요렇게 피는 겁니다. 노랑색으로 있어요. 지금 한세점 있다고 하는데요. 2만 원에 가고요. 자, 연핑크 요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3만 원짜리인데요. 요것도 2만 원에 가는데 단품이에요. 하나 있어요. 자, 키가 굉장히 커요. 꽃이 위에서 이렇게 피어가지고요. 자, 갈때꽃 이렇게 커팅하고 갑니다. 단풍나무입니다. 자, 목대는요, 요 정도 되고요. 3만 원인데 2만 5천 원에 가고요. 단품입니다. 하나 있어요. 자, 꽃이 요렇게 피는 건데요. 이태리 코스모스예요. 가격 22,000원인데요. 요거 원가 이하로 만 원에 가는데 두점 있어요. 꽃은 지금 가을까지 찬바람 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핀다고 하고요. 월동 잘 되고요. 오렌지 자스민입니다. 요렇게 필때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3,000원이고요. 두개 5,000원에 갑니다. 자, 포트는요. 일반 요렇게 포트에 되어 있고요.
자, 해변 국화 또는 줄여서 해국 이렇게 부르고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자, 10,000원에 4개 갑니다. 월동 잘 되고요. 해국이고요. 솔잎 도라지입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요. 자, 한 포트는 3,000원이고요. 두 개 5,000원에 가고요. 예전에 키우던 거하고도 조금 좀 키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자랍니다. 에키네시아입니다요. 이름은 팔리다라고 하고요. 5,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꽃이 이렇게 핍니다요. 아주 특징 있게 핍니다. 꼬리풀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요. 포트가요, 양이 15cm 포트인데요. 양이 이렇게 많아요. 자, 12,000원인데요. 자, 10,000원에 가고요. 월동은 굉장히 잘 됩니다. 부산 꼬리풀입니다요. 동네 꼬리풀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부산 꼬리풀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물봉숭아입니다요. 엄청나게 피죠. 지금부터 피면 뭐 소리 올 때까지 핍니다. 12,000원에 가는데요. 수량 이제 3개 있습니다. 킨로즈입니다요. 자, 겹꽃은 킨로즈라고 불러요. 찐핑크, 흰색, 빨강, 노랑, 핑크 이렇게 있고요. 4,000원인데요. 3,000원씩 갑니다. 목일일초입니다. 자, 8,000원이고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나무 목질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자, 유매 8,000원인데요. 6,000원에 갑니다. 무늬뻐국날인데요. 네포트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5,000원에 간답니다요. 무늬뻐국날이고요. 오렌지 레몬입니다. 자, 요거 5,000원씩 보내드리고요. 낑깡이에요. 금귤이에요. 12,000원짜리인데요. 요렇게 세 포트 있어요. 요것도 5,000원씩 가고요. 에메랄드 블루 사파이어 포도랍니다. 자, 요거 4만원인데요. 3만원에 갑니다. 샤인 머스켓 포도예요. 자, 요게 개당 4,000원인데요. 한 판 정도, 한 20개 정도 있어요. 사장님께서, 3개 만원 하셨는데요. 4개 만원에 보내신답니다. 뉴 한오브 블루베리예요. 자, 블루베리 다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단품이에요. 하나 딱 있어요. 24,000원인데요. 2만원에 가고요. 자, 요거는요, 샤린바이라고 합니다. 2만원짜리인데요. 만원에 가는데요. 자, 요거는요, 요거보다 약간 좀 격가지가 없죠. 자, 요거는 8,000원씩 간답니다. 두 점은 8,000원, 요거는 만원에 간답니다요. 북방 라비란입니다. 요렇게 두 포트 있어요. 34,000원인데요. 요렇게 3만원에 가고요. 밥이 조금 적은 거 있어요. 자, 요건 2만원에 갑니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있어요. 3만원짜리 두 개, 2만원짜리 두 개요. 북방 라비란이고요. 영양제 싱싱코트입니다. 5,000원씩이고요. 자, 100% 발효개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직시 완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작은 포트는 4,000원이고요. 큰 거는 8,000원씩에 이렇게 가는데요. 채소류,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보면 유박을 채소류에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거는 식물을 자라게 해주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다요. 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타 먼지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쓰는데 꽃이 필 것들 있죠. 앞으로 꽃이 피어야 되는 거 요런 거한테는 조금 좀 사용이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있는데 잎이 너무 노릇고림하고 막 자라지가 않는다 이런 데에는 뿌리면 잎이 시커매지면서 왕성하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균 팡이 아웃입니다. 250ml에 15,000원이고요. 자, 요건 500ml인데 25,000원이에요. 세균성 곰팡이로 오는 거에 뿌리는 거고요. 요거를 스프레이로 만들어 놓은 게 한 방에 있습니다요. 자, 요거는 개당 6,000원이고요. 두 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갑니다.
벌레 치는 거예요. 자, 다이충인데요. 120ml에는 15,000원이고요. 자, 450ml에는 38,000원이에요. 요거에 한 4배 정도 되는데 큰 병이 굉장히 좀 경제적입니다. 벌레에 칩니다. 자, 요렇게 뿌리파리, 진딧물, 온실가루이, 흰솜, 깍지벌레, 총채벌레, 응애 요렇게 해서 치고요. 자, 한 방에 캡니다. 자, 요 다이충을 요렇게 그 스프레이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개당 6,000원인데요. 두 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가고요. 미르 몰약입니다. 250ml 되어 있고요. 2만원이고요. 큰 병은 500ml로 되어 있어요. 자, 큰 병 가격은 32,000원이에요. 큰 병이 조금 더 저렴하죠? 자, 요 미르 몰약은요. 자, 요런 효능이 있어요. 제가 분갈이 해서 이렇게 뿌리죠. 뿌리 밝은 잘 되고 잘 자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균 감염도 막아주고요. 이렇게 장마철에 햇볕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강압성 작용에도 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요. 사용하실 때 사용량은요. 우리가 큰 병, 물병 사잖아요. 거기 기준으로 해서 한 병 기준으로 요 뚜껑으로 하나 넣으시면 돼요. 자, 요 큰 병을 사용하실 때는 반 뚜껑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조금 좀 벌레가 왔다 요런 거를 사용하실 때 그럴 때는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고요. 자, 오늘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2주 요렇게 쉬었다가 가게 이전 요렇게 하면 8월 한 15일 광복절 전으로 새로 또 인사를 드리고요. 그전에는 사장님께서 또 중간중간 영상 많이 올려 주실 거예요. 영상 참고하셔서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피는 하우스입니다.